그러니까 또 이분의 말씀도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 대중음악의 천재,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로 작곡가로 명성을 떨친 김혜송. 지금부터 100년 전 평안남도 개천에서 태어난 그는 재학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 재능을 선보였다. 1935년 항구의 서정을 발표하며 가수로 활동. 연락선은 떠난다, 다방의 푸른 꿈, 선창, 우러라 음방울 등 190여 곡의 명곡을 남기며 작곡가로 활동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재즈 음악을 도입해 재즈의 귀재로 불리며 서양 대중음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한 주인공이다. 광복 후 KPK 악극단을 결성해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이 결합된 뮤지컬을 선보이며 무대 연출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를 부른 가수 이난영과 1936년 결혼하였고 7남매의 자녀들은 김시스터즈, 김보이스로 음악가족의 맥을 이었다. 현대음악의 천재 김혜송. 그는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끌려가 생을 마감해야 했지만 한국 대중음악계의 풍운화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주옥같은 그의 노래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약서는 떠난가 잘 왔소 잘 있소 눈물 젖은 손 쓰고 진정 곧 당신만을 진정 곧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파도는 출렁출렁 연락선은 떠난다 저를 껴안고 목을 놓아봅니다 오로지 그대만을 오로지 그대만을 사랑하는 바람은 살랑살랑 연락선은 떠난다 햇발에 부딪는 안타까운 조각다 언제나 임자만을 언제나 임자만을 사랑하는 그분의 쓰는 음악이 물론 우리 대중가요도 들어가지만은 클래식, 재즈, 뭐 조지 가시인의 뭐 서머 타임이라든지 또 그 포스터의 그 민요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장면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 쓰거든요. 무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음악도 모두 다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아직 나는 그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내 감성으로는 거기까지 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지 가시인의 서머 타임 같은 걸 소화한 분이 있어요. 얼굴살 까맣게 칠하고 말이지. 서머 타임, 나라라리리따라. 생각지도 못해. 서머 타임이라는 곡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리고 또 저 수매와 자병이라는 미국 영화도 있었거든. 이런 것도 다 무대에서 상연을 했어요. 따가지고. 뭐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 칼맨도 다 했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했고 그런 거 할 때는 이난영 씨가 또 남장해서 주인공을 하고 말이야. 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딱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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